자, 이렇게 와일 하나 다섯 종목 확인해 봤는데, 뭐, 이외에도 뭐,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코스피에서 800 종목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300 종목이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추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먼저 볼까요, 팀장님? 네, 오늘 제주항공 봐야 될것 제주항공,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또 유상증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앞에 나온 종목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요. 제주항공도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급락하는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뭐 이번뿐이 아니었죠.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7천억 원 그렇죠.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3,2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라는 것이 반드시 기업의 악재라고는 또볼 수는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유상증자가 물론 이제 악재 쪽에 대한 부분이 좀더좀 치우침이 있지만 유상증자의 어떤 이유, 목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뭐 제주항공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급락하게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뭐 기존 네,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상환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너무 또 좋아지지 않았고 부채 비율이 86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또 일시적인 어떤 효과에도 불과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 뭐 코로나 이후부터 작년까지의 누적 영업 손실이 6,800억 원 규모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항공업계가 안 좋다 하지만 사실 LCC 쪽의 흐름 자체가 워낙에 안 좋고 아무래도 이제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급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쉽게 반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2분기에 이런 LCC 항공사들 역시도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을 해봤지만 사실 뭐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해서 LCC의 환경은 더안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번에 유상증자까지 사실은 이야기는 있었고 계속 소문이 있었지만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은 당분간은 이런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 지금 좀 많이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항공업 전체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지금 회복세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항공업 전반적인 어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도 역시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손절가를 13,500원으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너무 계속 늘린다기보다 시장을 좀더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공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씩 이제 다시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이번 주에 시장이 또 좋지 않은 양상도 있었고, 제주항공은 특히 유상증자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14,9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제주항공 첫 종목으로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와일하는 종목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오늘 좋지가 않은데, 또뭐 물적 분할 이야기가 또 네, 뭐 사실 DB하이텍이 오늘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나온 부분은 사실 좀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지금 뭐 IT 전반, 전기전자 전반 네, 섹터 자체가 지금 오늘 또 다시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반등이 살짝 올라왔지만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전기전자 섹터에서 매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DB하이텍 역시도 지금 뭐 거의 4%대, 5%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까지 지금 좀 밀렸네요.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뭐 나온 이후로 급락한 이후로 쉽게 반등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물적 분할 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기존 주주들이 워낙에 반발이 좀 거세고요. 여기에 신규로 자금이 유입된다. 네, 한마디로 매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이런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지속될 경우에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들보다 반등도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가격이 절반 가까이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노려보는 부분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섹터로의 어떤 전환을 좀 모색해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B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는 지금 계속 좋거든요. 분기별로는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도 꽤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역시도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또 다음 분기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후실적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DBIT에게 주력인 8인치 웨이퍼 자체가 워낙에 이제 공급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물적 분할은 주가를 짓누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이 네.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이 부담스럽기 네. 때문에 쉽게 이 종목을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만큼 그렇죠. 매도세가 좀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보유자들 분들께서 빨리 또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DBI텍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비중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DBI텍도 역시 도망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잡을까요? 그럼 손절 라인. 네, 최근에 가장 저점이 7월에 4만 200원까지였는데 한 4만 1000원대까지는 일단은 내려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을 만약에 뚫고 다시 또 저점을 뚫을 경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조금은 대기하고 계셨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쉽게 또 오늘 전반적인 급락세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좀 비중 축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BI텍 오늘 6% 넘게 하락세가 조금씩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워낙 시장이 빠지는 것 때문에 함께 더 빠진 경향도 있으니까 이번 주에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한번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4만 1000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네. 빠지기는 빠지는데 하이브가 좀 더 많이 빠지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일단 하이브 지금 앞에 화면 나왔을 때 이제 바탕화면에 BTS 다음에 나온 네. 그룹 또 유진스. 유진스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이브 하면은 BTS만 배경화면으로 나왔는데 그쵸. 지금은 그만큼 아티스트를 좀 다각화하고 있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저점에 대한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저점이 13만 8천 원 선이었는데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BTS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급락했었던 부분이고 사실 차근히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다른 엔터주들과의 어떤 좀 변동성이라든지 다른 네. 엔터주들의 상승 탄력을 같이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차근히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브가 매출의 다각화, 수익성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부분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역시도 이제 BTS에 대한 악재임에도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5,100억 원, 매출액 5,100억 원, 영업이익 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15% 증가한 상태고요. 네.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은 BTS의 이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매출액이 좀 반영이 좀 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에서 이제 BTS의 비중보다 다른 아티스트들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포션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매출 비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티스트가 활동을 함으로써 나오는 매출이 약간 64%, 그리고 간접적으로 글을 통해서 굿즈라든지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진정으로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사실 이 비활동하는 부분, 플랫폼이라든지 굿즈, 플랫폼 쪽에 대한 확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차근히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하이브의 매출 구조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아티스트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리고 매출의 비중 자체도 너무 국한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우려되는 상황보다는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져가면서 다시 제자리를 잡는 저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번에 뭐 지금 단기적인 오늘의 주가 하락이 크게 네. 우리가 뭐 흔들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엔터 업황 자체가 좋습니다. 엔터 업황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걸그룹들의 활동이거든요. 네네. 모든 지금 기획사들의 포인트는 걸그룹들의 대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의 걸그룹, 뭐 르세라핌에서 시작해서 뉴진스까지 활동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악재를 조금 좀 희석시킬 수 있는 효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는 여전히 좀 버텨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어쨌든 새로운 걸그룹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이것을 통한 매출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하이브는 일단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동안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어떤 실적적인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경우에 20만 원 선까지는 일단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라인은 제가 직전 저점이 13만 8천 원 바로 밑단에 13만 5천 원 선까지는 손절라인을 잡고 조금은 좀 변동성이 있게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라인은 그 전에 저점이었던 13만 5천 원대 근처에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염정 팀장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